KB, 어, 칼비. 오늘 일기다. 귀가 세 개다. 어우, 야, 소름. 아, 그래요? 아, 앙. 그러나 우리는 라떼를 뜨거운 물에. 혼자만 이렇게 담을 수 없잖아요. 야, 어디야? 라떼는 말이야. 옛날 라떼는 말이야, 이거. 예. 아, 누굴, 어, 왔어요. 아, 좋네. 이거 이따 하나 보고. 가지고 있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방송 사고 내도 되는 거야? 어. 여긴 사고가 없어. 니넨 좋은 얘기만 해야 돼. 우리가 이상한 소리 많이 해가지고. 편하게. 이선규 해설위원 빼고는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하세요? 조금 불편합니다. 이선규 형님하고 말도 거의 못했다고. 정호가 저한테 말을 건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아, 술 먹고 회식 때는 말했다. 막 브라질 말 오글거릴 준비하면서 한번 가죠. 형, 사랑해. 이선규 형, 사랑해. 제가 더 둘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었나요? 오늘 촬영 불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자기소개 한번 하고 우리 식상한 거 말고 정민우 선수 국가대표 리베로라면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아요? KB의 군기반장을 맡고 있는 리베로 정민수라고 합니다. 아, 신선했어. 아, 신선해. 새로운 직책을 물려받았구나. 아, 원래는 작년까지 군기반장 아니었어요? 작년까지는 그 정도 이게 짬이 안 돼요. 위에 한 명 딱 나가니까 성형 나가니까 이제 네. 바로 네. 자, 자기소개 후배 공기반장 황태기입니다. 태기 친구. 정호 표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아, 그래? 부담 느끼는구나. 참신한 자기소개. 선배들 군기를 좀 잡고 있는 김종호라고 합니다. 신선해. 아. 제가 볼 때는 은퇴의 이유가 더 불편해질 뻔했네요. 아, 이거지 않을까.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더라고요. 아. 네. 이거 가요 아닌가요? 이거 알아요 혹시? 이 노래 알아요? 이 노래도 모를 것 같은데. 이 노래 몰라요? 이 가요도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야. 너를 잊겠다는 거짓말. 아는 사람은 돌아오긴 했지만. 모르세요 이거? 야, 큰일 났네. 아니죠. 네. 저희가 큰일 난 거.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2호 공감. 어? 나 윤상인 줄 알았는데. 윤상은 문득. 윤상 알지? 윤상 방송 나오면. 구단버스에서 내릴 때 긴장을 풀기 위해서 본인이 딱 귀에 꼽는 음악은? 사이먼 도미닉이 이렇게 부른 맘 편이라는 그 사이먼이 누구예요? 네? 사이먼이 누구예요? 사이먼이요? 사이먼이요? 쌈디. 쌈디? 아, 쌈디? 아, 나 귀도 안 들려. 뭐 어떤 노래예요? 맘 편이 불편하죠. 우리 황태기 선수는 또 어떤? 저는 네. BY. BY? 네. BY는 속옷. 어떤 노래예요? 데이데이. 어쩌라고 그래서. 버스에서 내릴 때 어떤 노래? 박현빈의. 아, 박현빈. 봤어. 아, 역시 봤어. 민수가 나이는 네. 어려도 네. 저희 세대. 아, 대찬 인생이라고. 아, 대찬 인생. 한번 좋지 두번 죽냐 덤벼태면 모두 덤벼봐. 우리 감성이야. 시합 가기 전에 네. 이런 노래 딱 들으면 저는 봤어요. 약간. 이런 노래를 듣는 민수 형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20대답지 않네요. 처음 듣는. 우리 이선규 해설위원은 작년까지 어떤 노래? 뭐 특별히 듣는 노래 없어가지고 네. 라디오도 듣고 라디오 선배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라떼는 말이야? 뭐 라떼는 말이야 뭐 새벽, 오전, 오후 야간을 다 했어요 씨마. 마지막 욕한 거예요 지금 혹시? 다 했어. 니넨 좋은 얘기만 해야 돼. 우리가 이상한 소리 많이 해가지고. 선배가 듣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이거 한번 하고 싶잖아요. 아우 저는 요즘 그런 말 하면 애들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러면 김종구 선수한테 혼납니다. 아, 혼나지. 선배 공기반장인데. 네. 아. 어떤 게 있어요? 선배들한테 들은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막 네. 선배 앞에서 웃지도 못했다고. 지금 엄청 잘. 좋아요. 또 선배한테 들은 라떼맨. 라떼는 이랬으면 죽었어. 뭐. 그리고 또 너 나이 땐 다 그랬다고. 약간 그런 것도 많이. 돌도 씹어먹었다고. 돌도 씹어먹었다고? 그럴 때 속으로 뭐래요? 돌을 어떻게 씹어먹는. 몸으로 말해요라는 고전적인 프로그램이죠. 허참 정소녀식 특별히 세 명의 후배 중에 고를 수 있는 특권을 하나 드릴게요. 어느 후배와 같은 팀이 되고 싶은지. 민수랑 하겠습니다. 아, 본인은 받아들일 용의가 있나요? 아니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 이 거부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민수. 민수. 혹시 두 분 중에 아, 저 정호는 진짜 불편해요.
성규 형 사랑해. 자 지금부터 몸으로 말해요. 시작합니다. 여자 배구 10 김현경 보지 마세요. 아, 야. 저렇게 된다 이거. 15 문성민. 오, 네. 오. 짠. 야, 이거 번호도 어렵다. 기억도 안 나고. 이건 몸으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좀 입모양을. 네. 이나대 넘버원 최천식. 예. 어, 야 이거 몸으로 해야 되나? 스파이크 서브. 어? 토스. 누구야? 황태기. 그렇지. 끝났습니다. 잘 끝났어요. 여러분 1분 50초 만에 다 맞췄습니다. 태기 오른손 맞지? 야. 영경이 누나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아, 네가 자꾸 십시끄러워. 황태기 김정호 팀 시작합니다. 아 기대된다. 서브. 저렇게 안 하는데? 오 비슷해. 오 똑같다. 세터. 그렇지. 오, 똑같다. 세터인데. 오 서브를. 그래. 황태기 형 누구야? 오 되게 비슷해. 한선수? 그렇지. 오, 오. 똑같네. 진짜 똑같아. 대리. 아이. 아, 권순 잠깐만. 야. 치어리더? 와! 야, 이걸 치어리더 마친 것도 신기하네. 오, 센스 있어. 센스 있어. 오, 센스 있어. 와, 멋지다. 멋지다. 이거 진짜 확실히. 와. 떠먹여준다고? 상무, 군인. 의정부의 유명한 거. 부대치기. 그렇지. 끝났습니다. 1분 58초. 승리는 이선규, 정민수 팀. 아. 보지 말고 골라주세요. 야, 진짜 좋은 거 많아. 네. 골라주세요. 야. 뭐야? 뭐야? 목줄 꽝? 그거 아니, 꽝 꽝 먹고 봐. 꽝이야, 꽝. 아, 근데 꽝 밖에 KB의 메이저님, 신혜솔. 아. 리리리리리. 자, 좋습니다. 아, 킹필 사인볼을 우리 팬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옛날 라떼는 말이야, 이거. 예.